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거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주가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17.9% 후반대, 거의 18% 가까이 급등을 해서 상당히 좀 주가도 오늘 많이 올랐더군요. 앞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진 것과 또 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바가 증선위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라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서 그 검찰의 고발 조치까지 됐는데 또 거래소에서는 상장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래서 또 거래가 재개되고요. 아마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그래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해서 계명대 손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거래소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거래 상장 유지 결정을 한 거죠. 거래가 재개된 거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거래소는 이번 기심위의 의결을 통해 경영 투명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았지만요.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8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처음 상장 시점에 상장 특혜 등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상장 폐지를 한다면 자신의 정책 일관성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과거 사례도 예. 상장 유지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수님 뭐 어제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그 회의 들어갔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기사도 썼던 게 뭐 빠르면 뭐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제 얘기입니다. 뭐 늦으면 연말, 연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정이 전격적으로 나서 왜 이렇게 결정이 빨리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겼습니다. 아, 네. 이번에 그 소액 투자자에 대한 부담이랑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명목상 보이는데요. 예. 근데 참 이 소액 투자자가 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과거 뭐 예. 다양한 상폐된 회사들의 소액 주주도 많았는데 이번 신속한 결정을 내린 점은 저도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대마불사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긴 하더군요. 근데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선위가 분식회계 결정을 내려서 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거래소에서는 이 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현재 재무 상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그걸 주로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상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네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요. 아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금융에 대한 규제 기관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절차도 네.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에 이번에 감리위도 있고 증선위도 있었고요. 예. 금융감독원의 감리, 한공회의 감리, 그다음에 거래소의 또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SEC처럼 어떤 규제 기관의 의견이 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상충된 의사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각 네. 기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랑 전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자본을 네.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를 올바로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해관계와 전략이 다르다 보니까 의사 결정에 이제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분명히 좀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네네. 일부의 지적이 있어서 교수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에 삼바가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유지 결정이 됐지만 이 부분이 이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뭐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어떤 그 기구의 특성에 맞게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든지 뭐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사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예. 이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상장 재개된 거, 즉 상장이 유지될 만한 회사다라고 거래소가 판단한 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나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고의로 분식회계가 났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뭐 속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또 책임을 지고 상장이 다르게 뭐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번 상장 유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의 우려를 없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장 유지 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였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결국에는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그 바이오젠과의 이면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 삼성, 지금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해당 부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다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이럴 여지는 이제 앞으로는 없는 거죠?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부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또 다른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어쨌든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예. 예. 각종 그 지금 규제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통합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예. 또 국제회계 기준의 이 원칙 중심의 회계를 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합의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명대 손혁 교수였습니다.